참매 예수님, 오늘은 7월 9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수도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는 사도직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이 연결고리는 제일 먼저 전화로 소통하게 되고, 그 다음은 얼굴을 보게 되며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울었던, 함께 웃었던 이들을 떠올립니다. 벌거벗은 듯한 삶,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은 찢어지고 추위에 떠는 삶. 끌리고 끌려다니며 내 인생길이 왜 이러냐고 한탄하는 삶. 살아보려 아둥바둥 신락 같은 빗줄기를 희망하던 날들. 이들의 아픔에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우셨습니다. 제 마음 안에, 제 머릿속에, 제 영혼 속에 현존하시는 주님. 제 마음 안에, 제 머릿속에, 제 영혼 속에 현존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형태는 연결고리, 즉 기도의 끈으로 묶여 있고, 이 기도의 끈은 혈관을 타고 피가 흐르듯 돌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몸속에, 또 오늘 아침 묵상을 함께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이 늦게 전달되는 날이면 수녀님 아픔과 마음이 쓰이고 건강하셔야 한다면서 메시지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보약을 줘서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런 메시지, 이런 사랑의 움직임을 받을 때 제가 사는 삶이 헛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상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빛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아침마다 함께하는 분들이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혈관을 타고 흐르듯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어 살게 하는 힘이 매일 계속된다면 좋겠지만, 저 자신도 누군가에게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 기도는 탁해집니다. 이때 제 혈관의 피는 탁해집니다. 그것을 느끼면서도 맑음을 유지하기 힘든 인간적 나약함이 있음을 저 또한 고백합니다. 마음은 금을 긋듯 할수 없어서 긍정적이고 선함으로 그 길을 가도록 자꾸 돌리고 또 돌리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그냥 두고 내 역할 하다 보면 더 이상
내가 어찌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 하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슬픈 영혼, 짓눌린 영혼은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누군가를 슬프게 하지는 맙시다. 간절히 두 손 모아 비우며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